어제 우리가 우유니에서 산타크루즈로 돌아왔죠. 그래서 산타크루즈는 그 대도시이고 공항이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뉴욕으로 돌아갈 텐데 남은 일정 이틀을 이곳 그 공항 근처에 Our Lady, Señora Nuestra Señora Aparecida 성당.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자면 성모님 발현 성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틀을 지내게 돼요. 여기 우윤이 가기 전에 이 성당에서 하룻밤 잠깐 묵었었고 또 이틀 그곳 이제 시모님께서 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틀 일정을 하는데 어제 저녁 오후 저녁 또 거기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이 본당 또 아이들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저녁 때는 그 본당 교우분들이 너무 반갑게 또 맞아주셔서 그 우리 K-POP 춤도 또 보여드리고 또 이 신자분들도 뭐 여러 가지 춤이나 또 음식도 마련해 주시고 같이 교류하면서 뭐 저는 일찍 좀 일찍 들어갔지만 우리 아이들은 또 늦게까지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또 아침부터 이제 미사하고 그 다음에 시내로 나왔어요. 산타크루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주교자 성당을 또 안 가볼 수가 없죠. 그래서 점심에 나와서 외식을 했는데 또 스테이키 아주 맛있는 고기를 먹었습니다. 제가 또 인솔 신부로서 마지막 한 끼 애들한테 잘 따라와줘서 또 참가해주고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이 일정 잘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제가 애들 고기를 사줬죠. 애들도 끝까지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아주 예의가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가서 맛있게 먹고 주교자 성당 가기 전에 성당 문이 여는 시간이 또 있어서 우리 근처에 추천을 받아서 카페 한 곳에 찾아왔습니다. 이곳 카페 이름이 티피카. 제가 잘못 읽어서 티키타카로 읽었는데 티피카라는 카페예요. 여기가 뭐 앤티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아주 물씬 풍겨나는 누가 와도 참 카페에서 커피 한잔 먹는데 아깝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지금 약간 추워서 여기 분명히 건기라고 했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조금 덕분에 더 추워졌고 그래도 바람막이 하고 또 난로도 켜져서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때우고 주교자 성당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뭐 고정적으로 화면에 출연하시는 분이 없는데 또 본인 의지로 여기 얼굴이 작게 나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계신 분은 우리 산안토니오 데 로메리오 주임 신부님이신 최용석 스테파노 신부님이십니다.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이제 말년이죠.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 뭐 커피 마시는 친구들은 커피도 마시고 뭐 핫초콜릿 같은 것도 한잔하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중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는 게 사실 지난주랑 비교하면 굉장히 뭐 럭셔리한 지금 시간이에요. 마지막에 또 이런 일정을 두는 것도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난주에 그 산안토니오 동막골 같은 데에서 그 흙먼지 섞인 밥 먹다가 여기서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산티아고 수리길 걸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다르면 산티아고에 도착하기 가까이 가면 조금 아쉬워지는 마음이 있어서 일부러 좀 천천히 걷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이 딱 그때가 아닌가. 2주간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에 그런 아쉬운 마음을 좀 카페에서 좀 달래보고 있는 중입니다.